아침부터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선 이곳은 영험한 무당들이 모였기로 소문난 홍콩의 한 거리입니다. 무당 노파가 의뢰인에게 붙어있는 아군을 재웅이란 부적으로 옮기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불운을 상징하는 재웅을 구두로 사정 없이 때리면 불행이 달아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 재웅 때리기는 고대에 시작된 해충 박멸 행사였는데요. 지금은 액땜용 무속 신앙으로 홍콩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홍콩 시민들이 가장 물리치고 싶어하는 재웅의 대상은 무능한 정부 관리들입니다. 수년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은 실업률이 7%를 넘어섰고 재정 적자도 90억 달러나 됩니다. 이에 정부는 적자를 메운다며 오히려 세금을 인상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직장 상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이 거리엔 젊은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세금 인상과 임금 삭감, 날로 숨통을 조여오는 장기 불황의 수렁에서 지금 홍콩 사람들은 무속 신앙으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